이제 부부가 그 증권상에서는 별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장밋빛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우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당신은 그렇죠. 그 전셋집으로 주소를 해놔. 예. 예,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복잡하네. 그 집에서 고장의 원인이었던 부분을 이제 누수 방지를 위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누수 먼저 얘기 좀 하시죠. 아, 네. 많이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거 제일 질문이 많아요. 제일 오래된 주택에서는 또 항상 벌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배책을 누수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그것 많은데요. 때문에 그냥 네, 이걸 그냥 누수 보상이다. 그것 때문에 가입한 사람들 진짜 네, 굉장히 많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확 오잖아요. 누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이제 물이 샜습니다. 물이 새가지고 밑에 집에 피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할수 있으면 밑에 집 입장에서는 천장에 물이 생겨 자기 과실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을 할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배책을 청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 네가 보상을 해달라 이런 개념인데 이 일배책 범위가 얼마나 넓냐면 위에 집에 누수를 일단 고쳐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집에 누수된 것을 또 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위에 내 집에 누수가 된 것은 이걸 고침으로 인해서 그 차후에 발생하는 또 누수를 막았기 때문에 예방, 아니, 방어, 그러니까 네. 손해 경감의 개념으로 또 보상이 되고요. 밑에 집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또 보상을 해주게 되는 이렇게 범위가 되게 넓은 특약인데 이제 문제는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걸 자꾸 과하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원인이 그렇지, 그러니까 원인이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조작을 하고 소견서를 다 써서 자꾸 부풀리고 하니까 요즘 최근에 나온 판례는 긴급한 보수가 아니면 이거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긴급한 보수가 아니라면 손해 방지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게 결정이 났고요. 요번 달 4월 1일자부터는 자기 부담금이 일배책이 예전에는 2만 원이었고 현재는 대부분 20만 원인데 누수만 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려왔네요. 네, 하도 많으니까. 네네. 그렇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손해보험사에서 손해율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누수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신청을 할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대화를 나누면서 중간중간 사례. 지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네네.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네. 아랫집이냐, 윗집이냐, 내가 아랫집인데도, 내가 네. 피해를 당했는데도, 내가 보험을 가입했다면 그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내가 피해를 줄 필요한 수 사람한테 있어요. 청구해야죠. 피해를 준 사람이 그렇죠.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50만 원으로 일단 기준은 올라가. 네, 올라갔습니다. 알아야겠네요. 네.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갖고 우리 설계사분들이 또왜 많이 바뀌냐 그러는데 그건 알려줘야겠어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올라갔습니다. 네, 거다. 결국 그런 피해 주는 사람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네. 가장 많이 질문 나오는 게 뭐냐면 네. 그럼 이제 피해를 준 집이 일배책을 가입을 했는데 이게 자기 소유냐, 전세냐, 월세냐 이거 다 됩니까? 요 질문, 요 맞네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네. 설명해 주시죠. 이게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물이 새서 밑에 집에 피해를 끼쳤다면 제가 가입한 일배책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대한 소유, 사용, 관리를 제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밑에 집에 누수가 피해됐을 때 보상될 수 있는 방법은 저의 명백한 과실. 예를 들면 뭐 무거운 걸 옮기다가 떨어뜨렸는데 구멍이 뻥 네, 뚫렸다. 뻥 뚫리고 관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우는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집 주인이 임차인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임대인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그 배상 책임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에만 보상이 되는 경우고요.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그러면 됩니다. 그 전세 말고 그 집주인이 네. 일배책을 가입하고 있다면? 그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주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내 집만 되는구나. 내 집이 아니고 전세나 월세도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나 월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입했으니까 샜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서류 중에 등기부등본. 네, 그것까지 떼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아, 그 특약 가입하려고 네.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이게 진짜 집에 대한 소유, 사용, 관리가 일치돼야 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 되게 헷갈려요. 나 들었는데 내가 지금 사는 전셋집에서 샜어. 밑에 집에서 올라와서 막 배상해 달라 그래. 나 됐으니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번 여기서 달에 바뀐 게 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 집주인이 주거를 허락한
그러니까 전세를 하면 네. 네, 주거를 허락한 공간에 대해서 네. 이게 증권상의 주소가 기재가 되어 있으면 보상을 해주겠다. 잠깐, 누구 증권상의 누구 주인이죠? 주인이 네, 주인 그러니까 주인 증권상에 네. 네. 주거를 전세를 준 집 그 주거 네. 주소가 기재가 되어 있으면 아, 주인은 전세집에 안 살고 딴 데 살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재를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네. 제가 주인이면 제가 부부예요. 네. 부부면 부부가 네. 이제는 네. 집이 두 채다. 네. 한 집은 우리가 내가 살고 한 집은 전세를 줬다면 네. 이제 부부가 그 증권상에서는 별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제 밑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우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당신은 그 네. 전세집으로 주소를 해놔. 네.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복잡하네. 네.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이게 이제 약간의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와, 근데 알아봐도 필요가 있다. 어차피 뭐 그냥 주소만 쓰면 되는 거니까. 네. 아. 그냥 뭐 서류상의 벌교지 뭐 보상을 위해서 배상을 위해서 저희 집 전세 들어오세요. 저희 집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1배채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좋네. 어머 정말 좋은 집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워낙 민원이 많고 분쟁이 많던 건이라서 아. 예, 왜냐면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억울하죠.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제가 문의 오면 아 지금 어떻게 아 집이 본인 소유세요? 아닌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이렇게 네, 되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머리가 아프더라고. 이야. 설득박사 김윤석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란에요. 저랑 카카오톡 친구 맺기 주소 올려놨습니다. 그러시면 OBM 설득 마케팅 이북 오프닝까지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랑 친구 맺어주세요.